꿀처럼 보이는 꿀산업, 자 그리고 부채 모양을 한 부채산업도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산호는 살아있는 겁니다. 살아있는 산호들. 산호와 산호초는 다른 거예요. 산호초는 이 산호가 죽어서 석회성분을 만들어낸 게 바로 산호초입니다. 이거는 살아있는 거. 자, 경산호예요. 이 경산호는 물속에서는 이렇게 좀 약하게 보이지만 육상으로 우리 올리면 아주 딱딱해져요. 그래서 우리 보석으로 쓰이는데, 우리 3월에 탄생서, 아, 콩알이냐고 그러죠. 우리 받으신 분도 있을 건데, 바로 경산호 겁니다.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. 우리 지중해나 홍해 깊은 바닷속에 있는 산호를 해서 보석으로 가공을 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산호 뭐 도장, 지팡이, 장식물, 뭐 비녀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. 근데 요즘은 우리 천연 기념물로 보호를 합니다. 그래서 한복기전 큰일 나고요. 우리 어민들의 그물에 올라온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점점 좀 더 가까워졌죠. 뭐 불가사리 있어요? 없습니까? 토종불가사리, 별불가사리가 있을 거예요. 이 불가사리는 바닷속에서는, 물속에서는 죽일 수 없다. 그래서 이름이 불가사리. 자, 지금 우리 압조창이나 보거가 하나 있네요. 보거. 보거. 이거는 거북국이라 그래요. 거북국. 거북이 모양을 좀 닮았다. 그래서 이름이 거북국입니다. 먹을 수도 있어요, 이거. 자,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. 자, 우리 산호는 세계적으로 약 6,100종이나 있습니다. 그중 120종이 우리나라에 있고요. 100종이 약 75%, 78종이 우리 제주섬 부근에 분포합니다. 자, 이 78종 중에 75종은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우리나라